로 떠났다고 그렇죠. 하시는데요. 예. 저희가 그 과정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카자흐스탄. 만년설의 텐션 산맥을 넘자 그리움이 더욱 사무친다. 심켄트는 우즈베키스탄과 접해 있어 아지자 같은 우즈베크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 조금씩 낯익은 풍경이 눈에 들어오자 아지자의 마음은 벌써 아이들 곁에 가 있다. 이제 얼마 후에 이제 바로 애들 볼 텐데 어때요? 아직 코는가 봐요.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1년 반 만의 만남. 과연 엄마를 알아봐 줄까? 드디어 눈에 들어온 친정집. 이내 가슴이 다림박질 친다. 얼마나 안고 싶었던가, 얼마나 보고 싶었던가. 가난 아이를 품에서 떨어뜨리고 얼마나 울었을까. 엄만 가슴앓이 했을 딸 생각에 눈물을 쏟는다. 가족은 언제 만나도 반갑다. 그 사이 조카도 태어났다. 엄마를 위해 꽃까지 준비한 동희. 이 마당에서 꽃을 꺾어놓고 얼마나 서성였을까. 긴 기다림의 끝. 원망보다 기쁨으로 맞아준 아이들이 그저 고맙다. 먼저 아이들이 놀던 방을 둘러보는데 방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건 부부의 사진이다. 마마? 아빠. 아빠. 아니, 그 тоже покажи. Мама где? Это мама? А папа где? Аппа. 아이. На папу похоже? Мама. На маму похоже? Ты же на папу? Мамина дочь? Да. Мамина дочь, да? Нет, ты же Аппа чего была? Аппа мама. Вот, меняется сегодня. А так Аппа чего была, теперь мама чего. 엄마가 곁에 있어서인지 아이들 표정이 유독 밝다. 동수도 제법 의젓하게 컸다. 친정집은 이번에 새로 단장을 했다. 집들이 선물로 한국에서 보낸 가전제품들이 눈에 띄는데 아지자의 마음 씀씀이가 엿보인다. 옛 기억이 새록새록 피어나는 추억의 장소는 그대로다. 마마, помнишь один раз здесь прикол был? Когда здесь, помнишь, это дерево было же? В воде здесь дерево было же? Бревно, бревно. Диля туда упала. Мы маленькие все были, я-то упала, они сидят, а ко мне смотрят. Я свалилась, потом сама вышла. Даже и выйти не... Сейчас она вспоминает, да помнишь, говорит, вот это? Я говорю, да. Ой, страшно, веселая, шустрая, оторви голова она была вообще. Она как пацан. Например, лазила по деревьям или била. Там, например, у нас братишка есть, он маленький жить был. И когда его обижали, она так пинала всех, так била, как пацан. Это чья комната? Это Омма комната, да. Это Омма, блин, зовет. Это не комната, да? Спинга.
Да? Ну как спим с тобой? Вот так, скажи. 아이들이 뒹굴고 잠들었던 침대. 아지자도 처음 아이들과 함께 누워본다. 떨어져 있었던 시간, 이렇게라도 건너뛰고픈 마음에서다. 아이들 역시 엄마를 쉬 놓아주지 않는다. 옛날보다 나 지금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 집은, 새로 준 집은. 옛날에 이제 그 할머니 이제 옛날의 집이잖아요. 이건 이제 새로... 잠깐. 애들이 가만히 안 놔두네요. 아, 네, 엄마 아프지 마, 우스탄. 그냥 옛날부터도 지금도 많이 좋아요. 카자흐스탄의 여름, 오후 햇살은 매우 따갑다. 아이들은 물놀이로 더위를 피하는데. 오늘은 엄마와 함께다. 그래서인지 더 신났다. 오랜만에 아지자도 동심의 세계에 빠졌다. 그리고 잃었던 웃음도 되찾았다. 어린아이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건 엄마의 손. 그동안 못해준 엄마 노릇을 제대로 해보려는데 마음이 앞섰나 보다. 그냥 오랜만에 그 딸랑이 목욕시켜 주시죠. 네, 오랜만에 해주는 네. 거 옛날에서 이제 해주고 싶어서 네. 털어줘야고 네. 뭐 해주는데 지금 이제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지가 이제 한다고다. 아, 제가 한다고요? 네. 어느새 훌쩍 자라버린 딸 동희. 아직은 엄마 품에서 어리광 부릴 나이인데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렸다. 옷 갈아입히는 사이 동수가 졸기 시작한다. 엄마 품처럼 포근한 게 또 있을까? 어느새 깊이 잠이 들어버렸다. 동수를 품에서 재우고 동희와 두런두런 얘기하며 잠들고 싶다던 아지자. 지야 도착. 마마. 마마 도착. 아이비 지야 세놀래. 엄마. 지금 со мной будешь спать? Да. 아이비 тоже, да? 엄마, 아이비 엄마만 будет спать, да? Со мной будет. 여느 엄마에겐 평범해 보일지 모르는 일상. 아지자에겐 1년 반, 오랫동안 꿈을 그리던 순간이다. 친척집을 찾아 나선 길. 흙의 도시란 뜻의 심켄트는 우리네 60, 70년대 시골 풍경을 닮았다.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말이 많다는 것. 우리나라에서 소를 키우듯 카자흐스탄에선 말을 키운다.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 반가움에 인사를 나누는데 동희가 투정을 부린다. 엄마를 독점한 것뿐 욕심에서다. 아지자가 한국에 있는 동안 병세가 악화된 이모 할머니. 이제 곧 먼 이국 땅으로 돌아갈 아지자를 쇠약한 몸보다 더 걱정한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면 언제 다시 뵐 수 있을까? 아지자는 오랫동안 눈을 떼지 못한다. 그냥 이제 오래 살고 건강하고 나도 이제
Он же у меня там морогал.